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영원히 거주하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산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사야 6장에 가게 되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찬송 성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그 길로 내 마음이 향하여 간다라는 측면. 그러나 6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그런 구속사, 언약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사역, 이 측면에서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곳에 나의 초점을 두고 같이 일해야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에 일하시는 그 눈동자에 나도 같이 눈을 맞추고 나도 같이 손을 합하는 그러한 측면에 또 사역적 측면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측면에 시온의 대로. 네, 그런 측면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 말씀대로 네, 우리가 큰 길을 수축하라고 이사야 62장 7절에도 보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 큰 길을 수축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갖다가 이제 닦으면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에 맞춰서 저도 역시 함께 그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런 측면의 시온의 대로 닦아나가는 그런 길.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35장에 가게 되면 하는 말이 또한번 나옵니다. 시온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대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이 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될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또큰 대로를 걷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 이런 측면에 이르기까지 또 시온의 대로, 그렇게 연결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꽤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아멘. 선교사님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